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햄버거 브랜드는 바로 XX입니다.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한국인이 좋아하는 햄버거 인기 순위 탑 6! 어떤 햄버거가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먼저 햄버거 프랜차이즈 인기 순위 탑6입니다. 6위 파파이스 0.7%. 예전에는 그 파파이스에서 무슨 이렇게 랩 같은 거를 먹어봤던 것 같은데 요즘은 조금 안 보이는 것 같아요. 저는 예전에 고속터미널에서 한번 먹은 기억이 있는데 쉽게 볼 수가 없네요. 그러니까요. 5위 KFC 6.1%. 저는 KFC 하면은 그 통통한 할아버지랑 치킨이랑 생각나요. 4위 맥도날드 21.1%. 맥도날드 하면 뭐니뭐니 해도 빅맥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데 빅맥송 참깨빵 위에 순세고기 패티두장. 3위 버거킹 23.1%. 버거킹 하면 와퍼죠. 자주 1+1 행사를 하거든요. 맞아요. 저는 그때 가서 먹는데 굉장히 맛있습니다. 버거킹 좋아하는 사람도 주변에 많은 것 같아요. 2위 롯데리아 23.3%. 롯데리아 대리버거랑 불고기버거를 제일 버거. 좋아하거든요. 그치. 저는 새우버거도 괜찮아요. 새우버거 마니아도 있어요. 맞아요. 1위 맘스터치 25.0%. 저는 맘스터치 할 말이 있어요. 마살라버거라고 한번 나왔었거든요. 맛있어요? 네! 저 그거 되게 좋아했었거든요. 와 진짜 혁명이 되겠는데 단종이 됐더라고요. 저만 맛있었나봐요. 네. 다음은 햄버거 메뉴 인기 순위 탑6입니다. 6위 치즈버거 7.6%. 치즈버거? 치즈버거 하면은 네. 저는 아이언맨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데 맞아 맞아 그 아이언맨 마지막 그 편에서도 치즈버거 나오죠. 맞아 맞아 맞아. 5위 새우버거 9.4%. 새우버거 하면은 롯데리아가 맞아, 제일 먼저 맞아. 생각나죠. 4위 치킨버거 15.0%. 치킨버거는 그 프랜차이즈마다 있던 것 같아요, 메뉴가. 3위 버거킹 와퍼 17.2%. 와퍼 맛있습니다. 1+1 할 때 꼭 드셔보세요. 2위 맥도날드 빅맥 18.6%. 빅맥 정말 예전에 좋아해서 한 두 개, 세 개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. 왜 그렇게 맛있어요, 그게? 그냥 콜라랑 먹으면 맛있습니다. 1위 불고기 버거 20.7%. 누가 뭐래도 롯데리아가 맞아, 맞아. 제일인 것 같아요. 그런 것 같아요. 저도 여태 나온 것 중에 불고기 버거 제일 좋아해요. 어, 그래요? 네. 오늘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햄버거 메뉴 순위, 프랜차이즈 순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순위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